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요. 지난주에 단군은 실존 인물이다, 역사가 맞다라는 주장을 들으셔서 지금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 혼란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제 고조선의 도읍을 두고 랴오닝성일 것이다, 북한의 평양이 아니라 훨씬 위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도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부러 강의를 안 했어요. 이게 되게 사실은 뭐 약계에서는 또는 이제 교과서나 개설서에는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요녕성 중심설, 그다음에 평양 중심설, 뭐 그다음에 우리 학계 이제 통설은 이동설인데 중심지가 이렇게 제 의견을 포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 랴오닝성, 이 요녕성 일대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역사는 이 자료에 입각해서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최종적인 해석은 문헌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헌 자료에 어디에도 요녕성 일대에 고조선이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중심지가 이동됐다는 내용도 없고요. 고조선사와 관련된 유일한 사료는 사마천이 쓴 사기 조선열전입니다. 거기에는 단군조선 내용 하나도 없고요. 기원전 4-3세기 전국시대 때 중국 세력이 진출하면서 요동 일대에 중국 애들이 장성을 설치하는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고조선이 이제 발전을 해서 전성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 일대를 포함을 해서 뭐 요동까지를 이제 되게 청동기 시대 고조선이 이제 범위로서 이렇게 이제 있었고 발전을 해 나가다가 중국 세력들이 이제 전국 시대 때 되면 이제 요동성 일대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철기 문명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고조선도 이제 철기 문명을 쓰면서 힘을 키웠는데 중국 애들이 더 이제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동 일대까지 장악을 하면서 고조선이 되게 압록강 이남으로 세력 범위를 축소하면서 대신에 지배체제는 좀 더 견고해져요. 강해지고. 그래서 더 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오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말씀하신 그 평양 지역, 서북한 지역에서만 통용됐던 신화인지 아니면은 그 외 동북아 여러 지방에서도 이와 유사한 신화가 있어서 그것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단군 그 신화와 관련된 그런 신앙들은 이제 멀리 보면 그 우리 뭐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이제 이전에 그 제천 신앙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평안도 그다음 황해도 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단군 신화로 표현되는 그런 신앙들이 쭉 있어 왔던 거죠. 그런 이제 의식들도 행하고 이제 믿음들도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후대의 이야기고요. 그 신화의 내용으로 보면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중국 동북 지방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에요. 중국의 이제 그 시조 설화인 황제 설화에도 보면 호랑이는 이제 나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짐승으로 등장하고 곰의 경우는 이제 되게 순박한 짐승으로 등장하고 뭐 농업 공동체 사회의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산동성에 무시사당에 이렇게 이제 중국 황제의 시조 설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단군 신화로 해석을 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바람신, 비신, 구름신도 나오고요. 곰과 호랑이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공동체 사회 모습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단군 신화는 평양 지역의 원시 신앙을 정리한 것은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대개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체에서 농업 공동체 사회의 그 지배체나 지배자나 또는 이제 뭐 국가나 정치체가 수립할 때 건국 신화들은 대개 비슷했고 하늘에서 이제 주인공이 지배자가 내려오는 천강 신화 뭐 이런 형태의 틀을 갖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일대가 되게 비슷했다. 농업 공동체 사회.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동기 10세기부터 해가지고 고조선 국가 탄생을 그때쯤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문명이라든가 사례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도 청동기 시대 아닌데 그 8000년 전 신석기 시대인데도 도시 유적지가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은 꼭 금속이 있어야만이 국가나 문명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예리한 질문이기도 하고 대다수의 경우는 이제 금속기 또 청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금속기가 출현한 뒤에 계급이라든지 이제 지배 계급 관계 또는 국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 고조선의 경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나눠보면 청동기 시대 고조선과 철기 시대 고조선이 있어요. 그 앞 시대의 고조선, 청동기 시대, 청동기를 쓰기 이전에, 금속기를 쓰기 이전에 고조선은 우리가 문헌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제 그래도 문헌자료와 관련해서 고조선이 국가라고 하는 것, 또는 권력체를 형성했다고 하는 시기는 대개 금속기를 쓰던 시대 이후로 설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무난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질문하셨던 뭐 금속이 있어야 꼭 국가를 형성하냐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이제 그 뭐 우아량이나 동산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석기 시대에도 충분히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은 뭐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우리 역사로서 고조선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고조선의 성립 배경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과는 이제 그 유아 문명이 좀 떨어져 있고 그 금속기를 쓰기 이전에 뭐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는 고조선이 뭐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이런 유적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인 차원에서 금속기를 쓴 이후에 고조선이 국가를 형성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고조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두 번째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의 실존 인물을 본다고 할 때 기원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유아 문명은 어때요? 4000년 전이에요. 기원전 4000년. 시공간적인 차이라는 게 3000년, 4000년 이래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아량 유적 같은 경우는 저도 네 번을 가봤는데 2부에서는 이제 좀 유아 문명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네. 뭐 유아 문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답이에요.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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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황하 문명보다도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문화적으로도 더 발달된 유아 문명이 80년대 이후부터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빗살무늬는 황하 문명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황하 문명 지역에는 없습니다. 적석촌이. 그러니까 우리 고대사의 주요한 국가들이 전부 다 적석촌이에요. 신화적으로 기록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 근데 이제 아마도 그 뭐 명확한 팩트로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유아 문명이라는 것은 유화 일대에 펼쳐졌던 문명인데 이제 중국에서 2002년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5년간,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동북공정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외부에 이렇게 국가 사업으로서 드러내놓고 이제 했던 것은 이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인데 동북공정을 하는 중에 되게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유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단대공정이라고 먼저 해서 중국의 이제 역사 중에 신화의 시대를 역사 시대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문명 만들기라 이래가지고
어떤 이제 하나의 지역 일대에서 펼쳐졌던 굉장히 이른 시기의 그런 문화의 흔적들을 이제 중국 문명의 원료로 해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하다가 보니까 이 요녕성 일대에 이제 요하 서쪽 일대인데요. 우아량이라고 하는 유적이 이제 그 발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조금 건너서 이제 객좌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동산취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재단 유적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아량 유적 같은 경우는 저도 네 번을 가봤는데 이게 이제 그 철도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이렇게 신전이 펼쳐져 있는 이런 산지가 쭉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철도 이제 아래쪽으로는 무덤들이 돌무덤들이 이제 적석층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뭐 이 구릉 산맥 전체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중국학계에서 엄청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의 이제 사마차에 쓴 사기에 보면 누르 황제를 쓰는 이 황제가 시조로 나오는데 이 황제족의 후예들이 남긴 문명이다. 이런 해석을 결국에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대에서 여러 정치체와 국가가 출현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까지의 이 모든 역사는 다 중국의 역사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황하 일대에서 이게 형성됐던 그 신석기 문명보다 연대가 몇천 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문명의 원료를 세 개의 지점을 설정을 할 때 요한 문명이 가장 앞선 문명이고 중화 문명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었다. 이런 해석을 결국에 중국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게 있어? 이러고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요하 서쪽까지 진출을 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고조선이 비파양 동거원 문화를 이제 주도를 했고 그걸 이제 번성시켰던 나라인데 비파양 동거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하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러고서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흥분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적석총 유적을 놓고서 비록 4,000년 뒤의 역사지만 고구려에서도 적석청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그 산에 신전을 만들어서 여신상이 나온 이제 그런 그 신전이 있는데 여신상 얼굴은 하나 있지만 몸체는 부처금 한 다섯 개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신상을 한 다섯 개체를 놓고 신전을 만드는 이런 이제 어떤 커다란 공동체 사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단군조선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어요. 고조선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단군조선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라는 게 문헌적인 문헌을 남긴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헌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졌던 우리의 고대 역사와 관련된 그런 문명과 유사한 것들이 보인다. 이것을 그냥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시차라는 게 시공간적인 차이라는 게 3000년, 4000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하 문명을 단군조선으로 해석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이제 밥그릇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어떤 생활 문화의 어떤 그런 요소들하고 3000년 전에 어느 지역에서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건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역사는 어때요? 과학이에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례에 입각한 해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역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판타지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좀 심한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걸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명이라는 게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있는데 문화는 사람들이 남긴 그냥 생활 양식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사상도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남긴 흔적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문명이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체계 도시라든지 국가 이런 어떤 지배체제가 형성이 되어야지 되고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보여야지 우리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아량이나 동산치로 대표되는 이 기원전 4000년 전에 이 신석기 시대의 이 홍산문화 유적들이 과연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보건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대단해요. 이제 뭐 야 이거 과연 어떤 집단들이 이런 걸 남겼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명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중국 문명의 원료라든지 또는 단군 조선과 관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세계의 역사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요한 문명의 사실은 일반 이제 그 시민 단체나 그 정통으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료를 읽고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 역사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역사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유사 역사학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좀 매달리는 자료가 요한 문명이에요. 그런데 요한 문명은 실제 들어가 보면 이제 내용이 별로 없고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그 고대 우리 역사가 대단히 이제 그 이른 시기에 넓은 만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서 웅대한 역사를 펼쳤다고 이렇게 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는 사료학입니다. 역사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상식과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그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판타지지 실제한 역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기원전 뭐 2000년, 3000년 전에 중국 땅 전체를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로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그만 지역에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지 그 뭐 하늘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처음부터 지배한 그런 역사와 나라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반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대한 환상이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오늘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단군과 고조선사인데 이 단군과 고조선사의 현재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고유한 단군이란 이름을 가진 고유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단군으로 표현되는 최초의 민족 지배자는 있었고 민족의 시조가 단군인 건 맞죠. 그래서 어떤 이제 민족의 시조로서 이 단군을 우리의 민족 시조로 모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심점 하에서 이렇게 민족 내부의 통합 기능을 이 단군 신화와 고조선이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외부로부터 외세들이 우리에게 이제 침입을 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높이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서로 단합하는데 단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데 단군 조선을 실제한 역사고 단군을 이제 어떤 뭐 고조선의 이제 어떤 시조로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의 문제하고는 전혀 이게 별개의 내용이라는 걸 좀 명확히 구분을 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같이 이제 혼용이 돼 있는 거예요. 단군 조선의 내용이 단군 신화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고조선 건국 과정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좀 매도하거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는 좀 곤란하다,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